틴탑이 최근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클럽 사운드의 강렬한 비트가 적절히 섞인 타이틀곡 미치겠어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군무와 이들의 진화한 랩핑을 느낄 수 있는데요. 타이틀곡 미치겠어는 떠나간 여자친구를 붙잡는 간절한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그리고 신나는 비트와 저의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멋진 타이틀곡이죠. 역시 안무가 정말 돋보이죠. 그렇죠. 안무하면 또 빼는 장난 아니에요. 안무하면 틴탑이죠. 그렇죠. 군무하면 틴탑이죠. 특히 미치겠어 뮤직비디오에 포미닛의 권소연이 엘즈와 연인으로 출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엘즈 형이 한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이유. 엘즈 형이 또 그 여자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맨날 달리고 버스 붙잡고 막 지켜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본을 봤는데 눈물 흘린 씬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잘 못 흘리는데 진짜. 근데 제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요? 진짜요? 순수 100% 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험인가요? 경험은 아니죠. 제가 차여본 적이 없고요. 고백해본 적도 없어요. 또 최근 원더걸스 소희가 관심이 가는 남자 후배를 묻는 질문에 틴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그 기사를 처음으로 봤어요. 지금 멤버 6명 중에 처음으로 봤는데 정보망이죠. 네, 제가 말해줬거든요. 멤버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네, 이번에 신곡도 나오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신곡이 나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엔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또 멋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틴탑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틴탑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독님 가요! 자로 잰 듯한 칼군무로 돌아온 틴탑. 역시 틴탑이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는데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